들어가 봐 얘들아. 네, 오늘은 제 동생인 세연과 함께 북에서 넘어온 문석 그리고 윤희 이 둘을 스크린 골프장으로 모시는 씬을 찍었습니다. 처음 접하는 문화라고 세규와 세연은 생각하고 있겠죠? 그 속에서 존재하는 약간의 해프닝, 웃음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씬을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. 참 놀라울 정도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골프를 좋아하시고 또 많은 권유를 하시는데 이상하게 연이 닿지를 않고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. 그때도 간만에 그냥 몇 번 스윙 해보고 가서 쳤는데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감독님이 세규도 한번 스윙해 해가지고 했는데 땅볼이 나와서 멋지게 날아가지 못하고 근데 요새대로 조금씩 한번 배워보고 한번 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. 인생의 한 3분의 1 정도를 농구를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과격한 운동이기도 하고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안 다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실력이 부족한 탓인지 부상이 많아가지고 요새는 농구도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집에서 숨지기와 그다음에 아이 들어올리기 뭐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. 동생이지만 누나 같은 그리고 점잖은 그리고 관심이 가는 사랑을 주고 싶은 존재. 네. 제가 생각한 세규는 세연을 그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세규의 마음을 그만 알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아마 이 가족은 이제 문성이가 이 가족에 들어오면서 웃음꽃도 피고 체감상 조명도 밝아지는 것 같은 환경이 되거든요. 근데 그 전까지는 서로 그래도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껴주고 하는 존재였는데 이제 수분감을 점점 잃어가는 가족이 됐던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존재만으로도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그리고 힘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. 저 앉았어. 아이고 이놈은 왜 침대를 놔두고 거기서 그래. 아이 손님아 아이 먹고 많이 컸다 내가. 그렇지. 이 소파가 침대보다 좋아. 소파 여기 있으니까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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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 소파 바꿔봐. 위바이거. 나 죽으면 그것도 가져간다. 그럼 이런 장에 써주시면 되겠네. 할머니가 먼저 시작했구나. 결혼할 때까지는 죽고 있었구나.
그럼 뭐 죽을 때까지 있어야 들어가서 이게 그때까지 버티지 마. 죽음을 앞둔 할머니가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나서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할머니를 지극히도 사랑하는 손자 세규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할머니에게 그 말을 하지 말아라 입에 담지 말아라 하면서 어찌 보면 좀 특유의 세규스러움으로 할머니 입을 막는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씬이죠. 죽음을 앞둔 할머니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랑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로서 좀 슬픈 씬을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. 세 명의 손자였는데 한 명은 장성에서 상남자가 된, 한 명은 가족들의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내며 또 사랑을 할머니에게 주는 성향의 손녀가 있고, 또 저는 아이 같은 맛이 있는, 몸은 커서 어른이 되었지만 옥신각신 툭탁툭탁 사는 맛을 드리는 손자가 아닐까 라고 스스로 과대포장해봅니다. 좋아? 좋아. 지금은 아주 그냥 꽉 찬다. 꽉 차. 뭘 꽉 차? 밥만 찼는데. 할미 손자 많이 먹고 많이 컸다 이거. 야, 나 죽으면 그래서 반복하지 마라. 죽는다는 소리 그렇게 쉽게 하지 마. 나는 해도 할머니 안 돼. 알았어? 그래. 알았어. 알았어. 약속. Promise. 오케이, 약속. 네, 시청자 여러분, 커튼콜 나무는 서서 죽는다.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.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내주셨던 사랑과 관심 너무 감사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날씨 추워졌는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저는 나머지를 위해서 열심히 촬영해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이런 자세로 찍을 줄이야. 아, 양껏 대라 더. 뭐 여기서부터 쭉 찍죠.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. 갑자기 뜬금포? 너무 많이 피는다. 스윙샷. 아, 이런 것도 웃기지 않나? 여러분들, 제가 늘 하는 말이죠. 건강하시고요. 건강해야 또 시청도 하실 수 있으니까. 네. 아무튼 그럼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